Yeah, good. Look at you.자, 여러분들, 여기는 저희 숙소가 있는 우붓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도 택시를 타고 한 30분? 30-40분 정도 와서 있는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? 판대애기. 네. 나 앞에 좀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. 앞에는 까먹었어. 그 바비굴링 맛집인데 진짜 되게 이까지 와서 이걸 굳이 먹어야 되나 이랬는데 왔는데 너무 전경도 좋고 여기 현지인분들이 맛집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매운 거, 안 매운 거 선택할 수 있었는데, 우리 매운 거 달라고. 매운 거. 돼지고기. 이 껍데기 있는 거 있고, 살코기 있고, 부위가 여러 개 있네. 껍데기 먹었어? 살코기 먹는데 엄청 그 향신료가 있는데 내 입에 맞는 맛이다. 매콤한 향신료야. 이 껍질 바삭바삭해? 엄청 바삭바삭하다. 어떻게 이렇게 바삭바삭할 수 있지? 이거는 뭔가 약간 만두 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쪽파 같은 거랑 이렇게 고기가 돼 있어. 진짜 만두 소 같다, 맛이. 근데 껍데기가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좀 이빨 약하신 분들은 찍기 힘드실 것 같아. 잘못하면 이제 천장, 이제 입천장 끊기는 거지. 입천장 끊기는 이빨 조심하셔야 돼. 약간 살코기가 좀 야들야들하게 약간 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살코기가 있고, 구워놓은 것 같은 살코기가 있고, 만두소처럼 돼 있는 게 있고, 이 껍데기, 크리스피한 껍데기가 있는 게 있고, 이렇게 해서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, 돼지가. 이거 하나는 안 매운 거 시켜볼 것 같아. 궁금하다. 근데 이거 별로 안 매운데? 아니, 매워서가 아니고, 좀 향신료가 덜 있으면 어떨지 좀 약간 궁금해가지고. 내가 이가 튼튼한 편인데, 엄청 딱딱하긴 하다. 껍질. 잘못 먹으면 좀 딱딱한 데가 있어가지고. 근데 바로 구운 게 아니라 좀 굽고서 잘라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. 근데 되게 기름도 맛있긴 하다. 사태는 어디 가도 있는 것 같아. 국물 먹어봐. 맛있다. 맛있나? 이 국물도 한번 먹어봐. 시원하네. 근데 여긴 좀 간이 좀 다 짭짤하게 돼 있어. 난 그래서 더운 나라 더운가 봐. 아, 여기 안에도 돼지고기 들어가 있네? 맛있다. 아니, 국은 생긴 건 약간 좀 도전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색깔인데 먹으니까 약간 시원하지? 그런 깔끔한데? 뭐라고 해야 되지? 추어탕 같은 느낌? 살짝? 짭짤하지? 고기 들어간 추어탕 같은 느낌이야. 와, 근데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먹어놓은 거 중에서 발림식 중에서? 근데 껍데기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껍데기만 먹으면 약간 느끼할 것 같아. 근데 약간 순대 같은 거 먹어봤어? 아니, 순대 같은 거야?
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. 뭐 무슨 고추, 검은 고추 같은 거. 와 이게 순대라고? 응. 오빠 먹어봐. 난 순대 무섭다. 순대야? 이거는 약간 맛있어? 계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순대인 것 같아. 아 그래? 노란 거는. 이거는 근데 진짜 순대 같이 생겼다. 괜찮아? 먹어볼게. 어 이건 괜찮아. 맛있어? 자기는 못 먹겠다. 밥 한 공기 더 시킬까? 더 먹을 수 있으면 시켜. 이게 진짜 맛있잖아. 내 입맛에 제일 여태껏 먹은 것 중에 최고다 이거. 근데 바비굴링이 유명하잖아. 바비굴링이 내 입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집이 유명하잖아. 바비굴링 집 중에서도 현지에서도 택시기사분들도 다 하시던데? 현지 사람들 다 알더라고. 너무 만족감이 높다 지금. 제일 내 스타일이야 이게. 고기 많고. 네 나가면 꼭 나는 해외 음식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호텔 같은 데 주변에서 보면 다 약간 피자, 햄버거 뭐 이런 거 약간 서양식을 많이 팔잖아. 호텔 주변 관광지니까. 근데 거기서 그런 거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약간 현지 맛집. 그날 왔으면 난 현지 맛집 진짜. 그게 괜찮은 것 같아. 인도네시아는 향신료나 그런 소스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. 한국은 약간 많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몇 개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. 사실 여기는 되게 다양하게 이제 자기 입에 맞춰서 먹을 수 있잖아. 소스가 진짜 다양해. 진짜 밥도둑이네 이거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. 뭐? 멀어. 맞아. 호텔 주변에 있다. 매일 가서 먹었다. 근데 우리가 그 지역 이동을 했잖아. 덴파사르, 꾸따, 뭐 스미냑 이 지역에 있다가 우붓 지역으로 왔는데 되게 자연적이야. 여기는 더 내추럴하다. 완전 진짜 노바디 우붓에서도 외곽인 것 같아 여기가 더. 아니 꾸따에서 쇼핑할 때가 있고 스미냑이나 꾸따 쇼핑할 때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만 옷을 살렸는데 우붓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우붓에 넘어오실 때 옷 걱정 말고 거기서 우붓에서도 이쁜 거 많으니까 우붓에서 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.
자, 여러분들, 여기는 그 아야나 리조트에 있는 식당입니다. 식당 이름이 어떻게 되죠? 토게 레스토랑. 토게 레스토랑. 근데 저희가 여기 이제 사실 조식 포함해서 거의 음료까지 한 네다섯 번 여기 와서 먹었는데, 진짜 원래 저희가 여기 진바란 지역이라서 진바란 그 수산시장 가서 그 씨푸드를 먹으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진짜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이랑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계획을 급수정했습니다. 예, 그래도 마지막 이제 저희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공항 가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식사인데 진짜 맛있는 걸 먹자. 이거 미고랭. 나시고랭, 미고랭, 그리고 이게 랜당. 이게 나시발리. 그리고 이게 가도가도. 가도가도. 샐러드 같은 거지. 예, 그래서 쉐이크랑 에이드 한번 야물딱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진짜 맛있잖아. 내가 먹어본 그 볶음밥 중에서 제일 맛있어. 진짜 탑3 안에 살면서 먹어본 볶음밥 중에 탑3 안에 들어, 여기가. 볶음밥 거의 지금 우리 세 번째 먹고 있잖아, 이거. 면 달아서 3일 내내 먹는데. 와. 이게 보통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먹어버리면 조금 물릴 수도 있는데, 첫날에 먹었던 그 감동과 똑같은 맛이다, 진짜. 나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? 여기서? 또 여기서 먹어도 진짜 맛있다. 여기 음식이 잘해. 아, 너무 맛있다. 근데 여기 약간 외국식으로 약간 그걸 한 걸 수도 있어, 그지? 약간 레스토랑이니까.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. 그래서, 아, 물론 현지에서 먹은 볶음밥도 맛있었는데, 여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. 맛있네요. 이게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이, 치킨 미고랭, 치킨 나시고랭 있고, 치킨이 있고, 씨푸드가 있잖아. 둘 다 맛있어, 근데. 근데 오늘 미고랭이 더 맛있다. 미고랭? 어제는 나시고랭이 더 맛있다며. 한 입이 더 잘 짭짤하다. 이거 뭐 뿌려 먹는 건가 보네? 와.
나시발리라고 약간 뭐 삶은 거라고 하더라고. 그냥 볶음밥이고. 왜 더 미고랭이 맛있다고 한 줄 알 것 같아. 근데 너 짭짤하지? 오늘 이게 더 짭짤하네. 이렇게 위에 올려 먹는 거래. 밥이랑 같이 먹는 거 같더라고. 근데 우리는 이거 과자로 먹어서 같이 먹는 게 좀 어색하잖아. 밥이랑 이제 과자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. 근데 괜찮아, 막상 먹어보면. 아, 진짜? 왜 인도네시아 음식이 맛있다는지 정말 알겠어. 너무 맛있어. 근데 진짜 마지막 한 끼는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짐바란 그 바닷가 가서 짐바란 시푸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영상미는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후회 없는 한 끼 마지막으로 먹자 해서 이걸로 바꿨잖아. 근데 여기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시니까 이게 또 뷔페랑 맛이 다르더라고. 아, 뷔페에 나오는 나시고랭이랑 또 맛 다르지. 조식 나시고랭이랑 이거 하나 시켜서 먹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. 근데 달라야지. 와. 이게 진짜 최고다. 근데 이 진짜 이 볶음밥이랑 볶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동네 이거 배달하는 집 있다? 하루에 한 번은 오바고 이틀에 한 번 배달시켜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다. 어, 고마워. 아니 살면서 탑3 안에 드는 볶음밥이면 진짜 힘든 거잖아. 아니 살면서 탑3 안에 든 건 솔직히 내가 기억 못하는 맛있는 게 있을까 봐 그런 거고 진짜 탑3 안에 들 정도면 제일 엄청 맛있는 거다 진짜로. 사실상 1등이란 거지. 1등이다. 웬당은 약간 소야? 소고기 찜 갈비찜 느낌인데 어, 갈비찜 그 코코넛 향이 좀 나. 와. 내가 처음 왔을 때 첫날에 체크인 하면서 뭐 피자 이런 거 시켜 먹었잖아 내가. 후회된다. 이런 거 더 맛있는 거 많았는데. 이건 사실 밥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식
샐러드라 해서 내가 궁금해서 시켰거든? 땅콩 소스랑 막 이렇게 있다더라고? 이거 모닝글로리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그렇네. 아, 땅콩 소스가 밑에 깔려있다. 시금치인데? 시금치? 시금치랑 숙주. 난 샐러드라서 막 그 그런 생채소 있을 줄 알았는데 삶은 채소가 많네. 어, 삶아 놓은 거야. 숙주랑. 아, 이게 약간 백반집에서 담아주는 그런 것처럼 밥에다가 여러 개 담아놓은 거네. 나시짬뿌루인가 보다 이게. 어, 나시짬뿌루? 그런 거 나시짬뿌루랑 비슷한. 나시짬뿌루를 못 먹었잖아 첫날에 갔는데 문 닫아 있어가지고. 근데 우리가 갔던 데들이 크게 나왔던 데 있잖아. 그게 나시짬뿌루 대형 버전. 먹어.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. 여기서 먹는 거 너무 행복한 마음 여행 마무리 같아. 너무 맛있다.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데 잘 온 거 같아. 아, 나 이거. 아, 밀크쉐이크도 엄청 맛있잖아. 그런 쉐이크가 아니라 진짜 뭔가 그래. 우유로 만들었는 듯한 느낌. 엄청 부드럽고 안 텁텁하지. 덜 텁텁해. 나 지금 거의 한 10잔째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심심한 거 와가지고 밀크쉐이크 달라 하니까.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? 직접 약간 얼음 갈고 우유 갈고 했는 것 같아. 아니, 부어 먹는 게 아니라 수프다, 수프, 국. 오늘 매진됐다는 소토아얌이랑 비슷하다. 먹어봐. 괜찮아. 근데 이번에 여행 어땠어? 이번에 내가 가본 나라들 중에 자연이 제일 멋졌어. 그리고 난 예전에 막 배낭여행을 다니니까 숙소를 막 좋은 데 안 가봤으니까. 근데 여기는 숙소들이 엄청 다 멋지더라고. 숙소도 좋고 뭐 즐길 거리도 많잖아. 막 레저라든지 액티비티도 아, 스윙도 있고 스노클링도 있고 원숭이도 보고 할 게 많아. 아무튼 좋은 여행이었다. 액티비티가 진짜 많고 숙소야. 음식도 맛있지.